통한 최초의 선거를 통해서 선거 비용을 감액한 저희 3국의 이번에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소송 상과 주사만 그룹 리더십 상 그 시상 경비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그 공성이 예정되어 있는 이유는 두세 군데만 좀 말씀드리면요.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함께 참여해 주는 것이 어떤 정책이나 제일 어려운 점은 미래 예측이 거의 금융 같은 상황에서 불가능했었다. 그리고 참 미래 예측이 좀 어려웠다는 게 제일 어려운 점이고요. 아마 페리스 원장님이 그 말씀하고 싶으셨을 텐데 4월 9일 날 학교교육을 한 학년, 한 학년씩을 해줘서 개통하고 4월 중에 보면 그 페리스나 UBS에서 LMS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콘텐츠를 그냥 마련해서 이렇게 그 학교에서 몇주 사이에, 며칠 사이에 심지어는 여기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과 또 선생님들, 학생 여러분 아시는지 75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의견을 주신 우리 패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혜자 케이스 원장님, 김종호 부원장님, 설거원 대장님, 박혜권 차관님, 토요일날 오후 시간인데도 이제 저희 교육행정학회에 의해서 참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녹음 대화 나눴던 것은 기록으로 남겨서 지금 캐리스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다시 송출을 해보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잘 담아서 여러분들 주제를 담아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